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진짜 헤어 메이크업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머리도 오늘 잘생겼어. 제대로 나왔고 잘생겼다. 메이크업도 안 돼 있고 립밤도 안 바르고 나왔어요. 내일 있을 더 팩트. 그래, 더 팩트 저희가 리허설 하러 왔어요. 와, 근데 오늘 진짜 멋있는 거 입고 왔네. 지금 8시 46분. 어? 야, 이한? 너 멋있다. 네, 이거는 알아주세요. 맛있죠? 네, 오늘 팩트 리허설을 하러 왔고요. 제 생일인 10월 20일 이번 달이 생각이 났어. 이번 달이 10월 9일 지금 8시 46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더 팩트 리허설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요. 아, 저번 주죠. 저번 주에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요. 일본에도 가서 공연을 여러 개 했고 어제 영동대로 콘서트에 가서 재밌게 무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거를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현이 형이 쌩얼이라서 참여를 하기 싫대요. 아니, 제가 억지예요. 아, 왜요? 아, 클렌징 하고 있었어요. 클렌징. BND 갔나요? 근데 N은 대문자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대문자 해보죠. 두 손으로. 오, 대박.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 올려야겠다. 꺼주자. 고마워. 저희 팬분들을 위해서 형, 요즘 사진 정말 잘 찍어서 올리던데 그거 누가 찍어준 거죠? 그거 보통 다 은하이가 찍어주죠. 이야, 내 이 연구를 받으려고 이 셀프캠을 켰습니다, 여러분. 아, 왜냐면 은하이, 남식사 은하이 진짜 잘 찍어줘요. 야, 자, 누구 찍는 거지? 재현이 형이요. 이야! 이야! 재현이 형 최고. 아, 요즘 진짜로 태산이 형이 저한테 원래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야, 은하가 사진 좀 찍어줘라 이걸 요즘에 팬분들 생각해서 뭐냐 말하더라고요. 아, 요즘에 사진을 올려드리는 게 진짜 재밌는데 항상 그랬지만 근데 은하가 진짜 사진 진짜 잘 찍어요. 이거 아마 재현이 형이랑 이한이도 진짜 많이 부탁하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진짜 많이 부탁. 그리고 그죠? 오늘 내일 하는 TMA도 저희가 또 해외 공연 가서까지 또 준비를 했잖아요. 네, 이렇게 연말에 하는 건 처음이니까 보이네서 화이팅! 화이팅! 일단 얼굴이죠. 재현이 형이 잘생긴 얼굴. 전 남친 잘 못 찍어요. 너만큼 남친 잘 찍는 사람이 어디 있냐? 와, 이거 뭐야? 우리 카메라를 한번 봐. 난 딴 데를 봐, 다시 또. 형! 아니, 형! 야, 이건 아니잖아, 진짜로, 은하가. 야, 은하가. 아니, 형! 이건 아니잖아. 형! 아니, 그 아니고 이걸로 바꾸면 안 돼. 미안한데, 그러면 바로 그... 하루 재민이 보고 싶어? 재민 끼울게 형님. 아, 너무 웃기네 재현이. 자, 오늘은 잘 나왔는데? 기분이 잘 나왔잖아. 아, 오늘 포기하자. 내가 말했던 기본 소양인가? 얼굴이 안 됐네. 어. 얼굴이 재밌네 오늘. 야, 이거 좋... 좋지? 이거 좋아? 어, 이거 괜찮은데? 야, 이거 괜찮다. 이번에 끈 말고 버클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목이랑 괜찮나요? 저희 태산이가 무대를 아주 찢을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재현이 형은 요즘에 옷을 찢거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Who's there? Boy Next Door! 안녕하세요, Boy Next Door입니다. 전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퍼펙트 리허설을 모두 마쳤고요. 내일 TMA를 끝내버릴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일 퍼펙트 무대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보이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간다, 퍼펙트 우리 한다.저희 지금 퍼펙트 뮤직 어워드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레드카펫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무대도 화이팅! 그새 제가 오늘 처음에 인트로에서 네 마디 정도 랩을 하거든요. 제가 카메라를 날리면 재윤이 형이 받아가지고 댐브로 이어져요. 그리고 은하이가 마지막에 등장하면서 여섯 명이 다 같이 춤을 추죠. 카메라를 날려야 재윤이 형이 카메라를 이렇게 재윤이 형을 이렇게 딱 주무인을 할 수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날리는 제스처를 꼭 해야 합니다. 그게 저에게 오늘 주어진 숙제예요. 왕 의자에 앉아가지고 랩을 하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멋있게 해야죠. 네. 괜히 옷 한번 만져보고 오늘 좀 괜찮은 날입니다. 너무 예쁜데 진짜로. 제가 제 입으로 괜찮다고 하는 날이 많지 않은데 오늘은 좀 그런 날이지 않나. 레드카펫과 TMA 무대까지 한번 빠샤 해보겠습니다. 요즘 만들고 있는 밀고 있는 하트 센세이션을 하지 않나요? 하트가 두 개 멋있죠? 네, 밀고 있는 명재현 하트 하트가 두 개. 오. 귀엽다. 우리 아빠 하트. 우리 근데 진짜 대박인 게 처음에 아빠를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 우리 가족이 다섯 명이어서 딱 다섯 명. 어? 와, 한번 볼 수 있다. 야! 끝판왕 등장이다. 네, 저는 이거 합니다. 저는 이리 와트. 이제 곧 레드 카펫을 하러 갑니다. 오늘 그냥 오늘도 저답게 하고 오겠습니다. 레드카펫 가서 자신감 있게. 예. 저 귀를 안 뚫었는데 오늘 이거 붙여주셨어요. 이어피스라고 하나요? 근데 귀 뚫고 싶다. 귀 뚫을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뚫을 거니까 기대하세요. 원앤 온리 그룹 보이넥스도어입니다. 역시 가벼운 손인사와 손아트 귀여운 보라트도 좋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Who's there? Who is next door? 안녕하세요. Who is next door? 네, 반갑습니다. 네가 찍은 걸 여기선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 이런 거 잘 나왔잖아. 아, 형 추구미대로 찍어. 너무. 아니, 뭘 추구. 알았어. 난 추구. 글로벌 피드로 찍어. 야, 인재다, 인재. 봐봐, 한국에 이래. 아, 형 사진부터 그냥. 너 내가 전에 찍어줬을 때 얘는 썼어, 안 썼어? 많이 잘 써 있네. 이러고 있어야 돼요. 갈아입고. 아, 내가 아니야. 홍티야 이거 그냥. 점프를 하다가 나타나 전신을 찍었어. 하나, 둘, 셋, 뛰어. 하나, 둘, 뛰어. 하나, 둘, 뛰어. 아이고 잘한다. 좀 멋있게 뛰어 뭔가. 하나 나온다 이거. 멋있게. 뛰어. 아, 그거 아니야. 얼굴을 자신이 뛰어. 하나, 둘, 셋, 뛰어. 그 다음은요. 하나, 둘, 셋,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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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땀나, 땀나. 이런 거. 뭘 이런 거야? 아니, 진짜 괜찮은데. 야, 이런 거 진짜 괜찮은데. 나 이런 거 봐봐. 난 괜찮은 거 찾았다. 이거랑.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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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왜 멋있잖아. 아니 나 멋있는 그냥 자연스러움이 중요해. 자연스러움. 아니 너 지금 너무 이런 거에 갇혀 있다니까. 아니야. 너 이런 거 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커피. 아니 레퍼런스 보여줬잖아. 난 레퍼런스. 이제 문 여는 거 찍고 싶다 해서 그대로 전 잘 찍어줬어.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찍죠? 이로 이에 올려주면 돼. 칙. 네, 그러면은 핵픽 향수 칙하고 위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우입니다. 아까 레드카펫을 끝내고 지금 곧 있으면 무대를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시나요? 무대 의상을 다 갈아입었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뒷면은 살짝 이렇게 크롭이에요. 오늘도 어김없이 크롭을 입은 성우입니다. 아무튼 네, 곧 있으면 들어가는데 굉장히 기대되네요. 저희 음악도 좀 새롭게 편곡을 하고 퍼포먼스를 멋있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이제 댄서분들도 같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 봐요. 안녕. 보이 넥스트 도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새로운 K-POP의 주역 보이 넥스트는 먼저 이 상을 받게 해주신 건 우리 팬분들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무대로서 보여드리는 그룹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o's there? Boy Next Door! 안녕하세요, Boy Next Door입니다. 저희가 오늘 TMA라는 시상식에서 정말 값진 상을 받게 됐는데요. 수상 소감을 하는데 사실 뭐 긴장도 되고 당황도 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은 팬분들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팬분들 말고는 제대로 감사함 못 전한 것 같은데 저희가 꼭 감사함을 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수상 소감한 저랑 재현이 형 말고도 재현이 형도 하고 싶은 얘기 있었을 텐데. 맞아요. 뭐 해볼까요? 네, 일단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TMA에 오게 되었는데 첫 출연부터 이렇게 정말 아티스트라는 감사한 상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영광이었던 것 같고요. 뭐 아까 두 친구가 무대 위에서 정말 좋게 해서 수상소감도 해줘가지고 저는 이렇게까지 저희가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저희 보이넥스터를 함께 이뤄주시는 모든 분들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에게 이렇게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이렇게 감사한 상을 받고 네. 이 감사함을 토대로 더 열심히 나아가는 보이넥스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의 연말은 이제 시작이니까 Our story is not over. 네. 한번 멋지게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 리더 재현이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언제나 성장하고 항상 더 새롭고 맛있는 걸 보여드리는 보이넥스터가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행복하게 봐주세요. 네. 저희가 TMA는 처음이었지만 수상은 벌써 두 번째잖아요. 맞아요. 이제 저희의 스토리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 스토리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수상을 하고 너무 감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사랑하는 음악과 무대를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앞으로도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 그리고 저희 멤버들 각자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한번 달려나가 봅시다. 그럼 지금까지 보이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